장철민 국회의원이 대전 역세권 구역 도심 융합특구 지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장철민 의원은 이번 지정을 계기로 대전역 일대를 충청 메가시티의 판교로 키우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대전역 일대에 대전 소셜벤처 캠퍼스와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등을 만들려는 대전시의 전략에 적극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장철민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원도심으로 도시 중심이 다시 이동하는 세계적 트렌드를 언급하며 원도심 활성화로 대전 발전을 이끌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